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제보자 소재참지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. 작년 12월 10일 날 선고됐고요. 사건 번호는 2020도 2623 판결입니다. 판례 요지는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상고인은 검사입니다. 결론은 파기환송되는데 이 사건은 유무죄에 관한 판례가 아니고 그 형사 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. 특히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. 일단 적용 법령을 봐야 됩니다. 적용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거는 형사소송법 314조입니다. 이 314조는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. 물론 이제 복잡한 사건일 때 나오는 거고요. 뭐 일반적인 사건에서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반드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해야만이 이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. 그런데 그 진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314조가 사망, 질병, 외국거주, 소재불명입니다. 그런데 이 소재불명의 지금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에 관한 판례입니다. 그래서 요 지금 314조에 나와 있는 이 소재불명을 어떻게 하면 이제 검사는 충족을 시켜서 314조로 증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피고인 측은 그건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314조 적용을 피하게 만들어서 조서를 증거로 못 쓰게 만드는 거죠.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1심에 이제 검사가 가명으로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자가 이제 그 자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도 쓰고 다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제보자가 이제 나오도록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 제보자가 자기 신변의 우려를 느껴서 자기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이제 제보자가 안 나오는 거죠, 법정에. 그렇게 되면 제보자가 쓴 조서의 내용이나 조서를 증거로 쓸수 없게 됩니다. 증거로 쓰려면 아까 말한 314조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검사가 이제 소재참지 촉탁을 신청한 거죠. 소재불명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제보자 인적사항을 쓰면 안 되니까 인적사항 없이 소재참지 촉탁을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이걸 기각을 한 거죠. 아마 이제 그 법원을 기각한 이유는 이게 지금 소재를 이미 검사를 알고 있는데 소재 탐지 촉탁을 하는 게 이상하다. 그리고 인적사항 기재도 없는데 소재 탐지 촉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. 확인하고 경찰이 가서 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. 그러면 이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다. 이렇게 보고서가 날라오고 그걸 가지고 소재 불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증빙 자료로 쓰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인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재 탐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법원이 기각한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법원은 소재 탐지 촉탁을 기각하고 해당 제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문제는 뭐냐? 그러면 이 인적 사항 기재도 없는 소재 탐지 촉탁을 허용할 것이냐? 대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소재 탐지 구인장 발부해서 소재 여부 확인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그런 그 증인에 대한 그 뭐랄까 확인 절차를 받아주라는 거죠. 근데 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소재 탐지 촉탁에 인적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경찰이 과연 소재 불명으로 올 건지 아니면 애초에 탐지 불가로 올 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가 왔을 때 그게 소재 불명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하되 그 촉탁 자체의 내용은 반드시 시행령을 받아주라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받은 다음에 이 제보자의 상태가 이 314조에 요구하고 있는 필요성이나 특시 상태 인정하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겁니다.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소재 불명에 이제 검사가 엄청 집착을 하는 거죠. 안 나올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. 그래서 인적사항 기재가 없는 소재 촉탁도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. 그리고 피고인한테 매우 불리한 판례죠. 그래서 실무에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가 아마 이런 식의 인적사항 기재 없이 그러니까 제보자에 대해서 가명으로 된 조서와 가명으로 된
뭐 소재점에 톡탁을 할 때도 대부분 팔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 피고인한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. 이런 판례는 절차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미리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제보자 소재 탐지 사건은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